김장용 가을 배추는 70일에서 80일 배추가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. 배추는 강원도 추운 곳에서도 70일이면 다 자라고 이후부터는 노화가 시작돼서 시간이 지나서 속이 찬다고 더 맛있는 게 아니고 살짝 느슨한 배추가 더 맛있답니다. 킬로그램으로 사기 때문에 포기수는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. 아, 70일 커요 배추가? 네, 70일 크는데 네. 영 기온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? 네. 밤으로는 춥고 네. 저기 낮으로는 30도고 이러니까 차이가 기온차가 그러면 여기도 70일이고 저쪽 아래쪽도 70일에 크는 거예요? 그렇죠. 그렇죠. 아... 근데 그거는 70일이면 70일 전에 딱 큰다고 봐요. 아... 우리 끼 여무는 게 오래 걸리니까 70일인데 저기는 65일이면 딱 큰다고 봐요. 그 단단하고 더 나중에 김치 담아놓으면 덜 무르고 그런다. 더 무른다. 물기가 많으니까 잘 거. 이게 많아요, 물기가. 네. 이 배추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가락동 시장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다 상인들이 압니다. 사장님 배추 농사 얼마나 지셨어요? 난 한 30년 했어. 제 배추 농사만 여기서요. 그렇지. 내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많이 해줬으니까. 오. 고추나 배추는 뭐 보통 3, 40평씩. 3, 4천 평씩. 평창 다수리 고랭지 배추는 국내산 천일염으로 절여서 깨끗하게 헹군 상태로 보내드리오니 받으시면 포장 상태로 한번 뒤집어 두셨다가 씻지 마시고 그대로 물기만 적당히 빼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씻으면 단물이 빠지고 물러질 수 있습니다.